처음 방식 탈락을 탈락. 커버력 테스트는 그러니까 팔뚝에 잘 번지지 않는 아이라인을 나스와 미지온이 바닐라 거의 세 개가 커버력이 가장 좋은 걸로 캔메이크가 9점으로 1위, 로라메르시에가 7점, 미지온 7점으로 2위. 탑 오브 탑 세 개는 캔메이크와 로라메르시에 미지온. 안녕하세요. 디렉터 파이 앤 쏘입니다. 아, 두 번째 얼굴 아시죠? 안녕하세요. 두 번째 분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요청으로 인하여 제가 또 한번 초대를 했고요. 아, 컨실러. 컨실러 착한 성분 아주 팍팍 뽑았잖아요. 등급제로 딱딱 해가지고 이번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너무 착한데 성분은 조금 커버력이나 지속력이 안 좋다. 이런 여러분들의 고충을 제가 해결하려 등급을 나눴고요. 그 중에서 걸러낸 애들로 오늘 소리팀장이 커버력 좋게 하는 거, 그리고 뭐죠? 부위별로 다크서클 가리는 법, 홍조 가리는 법, 뭐 이런 팁이랑 다르는 방법. 다크쫙, 다크모델 오늘 주목해보세요. BNA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여드름, 점. 그죠, 점. 이런 거 가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가리는 방법을 우리 제품들로 연출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매끈매끈 달걀 피부로 만드시길 바랄게요. 샤샤샤. 이제 먼저 홍조 있는 부분에 그린 컨실러를 먼저 사용할 거예요. 홍조 있는 부분 위에 바르시고 라텍스로 두들기죠. 홍조 있으신 부분에 여드름 부분도 같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키드 타입의 컨실러를 소량만 라텍스로 그린 컨실러 위 바른 그 위에 바르세요. 이렇게 발라주고 난 뒤면 붉은기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 여드름 난 부분에 이렇게 입체적이고 붉은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이런 거는 크림 타입의 옐로우 토너 컨실러로 브러쉬 작업을 해주실 거예요. 브러쉬에 묻히신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손등에 한번 덜어서 소량만. 이렇게 하면 홍조랑 여드름 커버 끝! 먼저 칙칙한 피부톤에 보라색 컨실러로 톤업을 먼저 시켜줄 거예요. 눈 밑에 볼 이 부분, 이마 중앙, 라텍스로 두들겨주세요. 파운데이션 작업을 할 건데요. 원래 본인이 쓰던 두들겨주세요. 좀 환해졌나요? 지금 피부에 약간 푸른기가 도는 다크서클 있으시거든요. 다크서클 가리는 거에 최대의 중점은 전체적으로 덮는 게 아니라 경계선을 가려주는 게 팁이에요. 이 피부랑 다크서클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에 주황색 컨실러를 발라줄 거예요. 방금 발랐던 파운데이션 라텍스로 두들겨주세요. 한 번 더. 다크서클 컨실러가 너무 위로 올라가면 자칫 두꺼운 베이스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보이시나요? 톤업이 된 게. 자, 이번에는 제 얼굴에 기미 주근깨를 가려볼 건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리시면 분명히 얼룩이 집니다. 컨실러 작업을 잔망스럽게 하지 마시고 넓은 면적을 한 번에 가려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리퀴드 타입 있으시죠? 리퀴드 타입을 손등에 바르서 넓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가리고 나서도 사실 까맣까맣게 있거든요. 그런 건 이런 짜잔 스틱 타입의 펜슬 타입의 컨실러로 이게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되직하고 그런 걸로 점 있는 부분만 이렇게 가려주세요. 보이십니까? 이번에는 컨실러로 간편하게 커버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액상 타입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이랑 1:1 아니면 조금 컨실러 적게 해가지고 짜서 손등에 짜서 섞어주세요. 지금 미리 한쪽에는 파운데이션만 발라놓은 피부고 이쪽은 민낯인데 이 민낯인 부분을 발라볼게요.
이 모델분도 다크서클이 좀 있으신 편이긴 한데 다크서클 주변에는 파운데이션이 좀 덜 가야 되긴 하거든요. 모델분께서 다크서클이 가려지지 않는 관계로 다시 한번 다크서클 컨실러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점을 가려볼 건데요. 뭐를? 점을 가려볼 건데요. 일단은 파운데이션 작업 먼저 해줄 거고요. 점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작업만으로는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거든요. 크림 타입의 컨실러로 먼저 한번 가려주세요. 1차 작업을 하고 난 뒤에도 집에 가지고 계신 팩트를 점 위에만 올려주세요. 표면이 파우더리해지면 그 위에 작업하는 컨실러가 잘 안 벗겨지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완벽 커버! 클라 얼굴 보셨어요? 클라 얼굴 반반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쪽은 편인죠? 편집할걸? 어머 편집 안 돼요. 노노노노 있는 그대로 내보내 일도 안 됩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다 까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팁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클라 얼굴처럼 반전 얼굴을 만들어주세요. 저 클라 사랑해요. 놀리는 놀림잼 이런 거니까 자꾸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라도 재밌게 해야지. 그죠? 그죠. 그럼요. 오늘 뭐가 제일 포인트로 딱? 다크서클이 제일 그랬을걸요? 다크, 우리나라 여성들이 다크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여기 눈가가, 아이, 또 말 길어지네. 눈가 피부가 얇잖아요. 얇은 데다가 이제 혈관이 좀 이렇게 도드라지게 되면은 다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건 치유 안 되고, 시술하지 마세요. 시술. 시술. 시술해서 정말 안 좋아지는 애들 많고, 제 딸이 다크가 엄청 심하거든요? 저는 시술 안 시켜요. 그냥 컨실러로 이렇게 가르게 제가 좋은 컨실러를 만들어서 착한 애로 그렇게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예쁘게 가리시고 그리고 컨실러 매일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쓰시면 피부 건강을 위해서 더 좋다는 거. 참고로 저는 컨실러를 안 씁니다. 오늘은 컨실러를 한번 해봤는데요. 또 말했기 때문에 난 체질인가 봐. 난 카메라만 보면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좀 다르죠. 뭐 하도 동동 뜬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비비에다가 비비 썬 비비에다가 컨실러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로만 팩트를 해가지고 하얗지 않게 했는데 저 조명을 제가 흡수한다는 거. 여기만 하얗지 않아요? 그지 그지. 하얗지 않지. 하나도 안 하얗는데 실제 봤을 때는. 그죠. 화면상에 유난히 그 하얀 거 아닙니다. 네, 하도 댓글에 적어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 편에서는 한 게 없어가지고요. 이 아우트로라도 좀 말을 주저리 많이 했어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컨실러 편 샅샅이 뒤져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